와 이걸 넣네 이걸로. 와 이걸로. 아니 3대0? 리버풀 이거 야야야 난리 났어 저기. 홈그라운드가 확실히 세게 세구나. 1분 1분 만에 잡은 또? 2분 1분 아, 1분이 30초 후반장 1분 아니 야 난리 났어 지금. 나 아, 대박이라니까 지금. 아, 지금 5만 명이래 5만 명 한 번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이탈리아는 바로 어제 날짜 나폴리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영국의 프로리그 강팀이라 불리는 리버풀을 4대1로 이겨가지고 지금 뭐 과장이 아니라 진짜 난리가 났는데요. 나폴리가 경기 이기자마자 이탈리아 네티즌은 나폴리 축구팀 공식 SNS에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그 폼페이를 집어삼킨 베수비오 화산이 활화산이거든요. 그 화산이 기쁨의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해가지고 지금 예, 이게 3분밖에 안 되는데 올린 지 3분밖에 안 되는데 좋아요가 122개가 달리는 정말 축제 그 자체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경기의 결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 이 리버풀이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작년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우승을 했죠. 그러고 리버풀은 준우승에 머물렀는데 어쨌든 전 준우승 팀을 물론 이제 홈경기긴 했지만 4대1로 또 이제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나폴리가 4대1 그 이상의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뭐 페널티도 아쉽게 놓친 것도 있고 또 이런저런 기회들이 참 많았는데 그거를 놓치고도 4대1이라는 엄청난 그런 결과물을 이뤄내서 지금 뭐 나폴리 분위기는 제가 나폴리에 사는 건 아니지만 나폴리 쪽은 아마 오늘 뭐 회사도 안 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예, 아무튼 그만큼 나폴리라는 도시 자체가 축구에 대한 비중이 커서 이렇게 큰 경기를 이겼을 때 뭐 커피를 무료로 준다거나 아니면은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껴안는다거나 그런 이제 휴머니즘 넘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좀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려가지고 제가 오늘은 또 이제 나폴리 하면 우리나라의 유망주 축구 선수인 김민재 선수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어제 사실 리버풀의 뭐 살라나 아니면 뭐 루이스 디아스 뭐 이런 사실 굉장히 몸값도 엄청나고 진짜 잘하는 팀이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을 마킹하면서 뭐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큰 신장으로 진짜 철벽 수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런 김민재 선수의 모습을 본 나폴리의 현지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또 이탈리아 언론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폴리 리버풀을 구글에 치면은 지금 이탈리아 언론사에서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속보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클로프 이제 그 리버풀 감독이죠. 모저스는 그 감독이 아병 파토 리데레 스콘피타 몰토 두라 그러니까 정말 어이상실한 너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기를 했다. 모두를 웃기게 했다. 그리고 매우 어려운 그런 패배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폴리와의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다라는 표현을 한 모습이고 또 여기 보면 아레아 나폴리라고 이거는 축구 선수들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내용이 실린 기사예요. 여기를 보면은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나폴리 리버풀 그리고 막 선수들 이름 정말 몬스트로시 괴물 같았다. 근데 마 체키 메리타 운보토 비와일도 더 열심히 한 사람한테 높은 점수가 측정됐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떴는데 여기 보면은 뭐 메레트가 7.5점, 디 로렌조가 7점 마이너스, 그리고 또 라마니가 7.5, 올리베라가 7, 앙귀사가 8. 앙귀사 선수가 굉장히 잘했죠 어제. 그리고 킴이 7.5점으로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그런 점수를 받았고 맨 밑에 너무 재밌죠. 티포지 델 나폴리, 나폴리 응원 팬들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모두가 참 잘해줬다. 그리고 여기 김민재 선수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운솔로 에로렘 그 패스미스에서 한 가지의 실수가 있었다. 하지만 7.5점이란 점수는 충분히 획득하기에 충분한 선수고 또 나머지는 페르펙토 완벽하다. 콘트라스티에 피지컬멘테 스트라리반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은 지금 리버풀 선수의 공격을 김민재 선수가 딱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리버풀 선수가 확 유턴을 해요. 그래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워낙 크니까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데 넘어지면서도 방향을 이 선수가 유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막아내는. 물론 이제 이 선수가 유턴했다가 다시 유턴해서
여기 배 쪽을 맞고 공이 나가긴 했는데 이런 온몸을 던져서 190의 신장을 던져가면서까지 수비수 역할을 충실하게 했다 해서 이런 육체적으로 굉장한 점수를 받기 충분하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고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사진이 바로 이거죠. 이게 지금 그 무하마드 살라 이제 굉장히 유명한 선수죠. 살라도 살라가 굉장히 몸도 야무지고 또 공격수로서 이 신체가 굉장히 좀 순발력이 좋은데 이 선수를 끝까지 마킹하면서 이제 살라 선수가 몸싸움에서 밀리죠. 많이 밀리죠. 왜냐면은 거구니까 워낙 김민재 선수가. 그래서 이 모습 또한 나폴리 사람들이 보면서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이 챔피언스리그 처음 데뷔를 한 건데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나폴리에서 이렇게 정말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다 보니까 나폴리 팬들도 굉장히 지금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지금 뭐 나폴리 당장 이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만 봐도 어제 경기의 사진만 뭐 몇 장이 올라온지 모르겠어요. 한 20장은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12월 달에 있을 리버풀 전까지 계속 울고 먹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출전 전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가운데 센터에 김민재 선수가 또 이렇게 멋있죠. 뭐 경기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여기 그 이탈리아 네티즌들 반응을 좀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보여드린 거 일 베수비오 에루타 디 조이아 에루타가 이제 폭발하다 라는 뜻인데 조이아가 이제 그 행복, 기쁨 이런 뜻이거든요. 되게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의 폭발을 일으키고 있다. 폼페이를 집어삼킨 베수비오가 폭발하면 안 되는데 폭발하고 있다. 그라체라 같이 고맙다 얘들아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밀리우르파 띠다 다꾸안도 아비아몬 주가도 나폴리 첼시 3-1 나폴리랑 첼시랑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3-1로 이겼나 봐요. 그 경기 이후로 최고의 경기였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김민재 해가지고 또 하트 이렇게 보내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이거를 써주셨는데 크바라 이사 비스트 그러니까 괴물이다 짐승이다 잘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프랑크는 언드레티드 프랑크는 과소평가받았다 그리고 킴은 레전드다. 이분 요즘 또 한국분들이 또 이런 댓글들을 많이 적어주셔서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는 클릭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외국인이 맞나. 근데 이분은 킴 레전드라고 이렇게 또 적고 Quando muoio voglio rinascere napoletano 내가 죽으면 다시 나폴리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 이게 엄청난 말이죠. 또 이제 맘마미아 게 파티타 게 에모치오니 맘마미아가 이탈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감탄사인데 이럴 수가 정말 엄청난 경기였어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피에로 디 에스레 나폴레타노 나폴리 사람인 게 정말 자랑스럽다 너무 좋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막 프랑스 말로 민주의 노스마쿠에 보면은 뭐 망쿠에 트레비엥 이런 거 보면은 이거를 제가 또 번역기를 살짝 돌려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김민재 선수를 지원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밑에 이탈리아 사람이 이태리 말해라 빠를라 이탈리아노 해가지고 너무 재밌는 댓글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댓글은 왜 이게 조금 리버풀 팬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안 건너 불 구경이라고 사실 지금 더 재밌는 댓글 반응은 리버풀에서 리버풀 팬들의 반응이 지금 더 재밌는데 리버풀 공식 SNS에 올라온 이 리버풀이 글을 잠깐 참고해서 보면요 영어니까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보면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Defeat in Naples 하고 올렸는데 졌다 나폴리한테 딱 글을 간단하게 리버풀에서 올렸는데 와우 We are finished 우리 끝났다 Sell everyone 다 파 치워라 선수들을 I'm done 난 끝났어 What a bad performance, but you will never work alone. 선수들이 좀 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 너희들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 걷기 놔두지 않을 거다. 끝까지 응원하는 찐팬이죠. 그리고 The play without this year, what happens to them? 저도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뭔가 좀 바라고 승부욕 있고 이런 마음으로 어제 리버풀 선수들이 경기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폴리 선수들이 굉장히 시작부터 좀 적극적으로 잘한 것도 있지만 리버풀 선수들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전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닌가 그런 느낌도 좀 들고 좀 선선한 데에서 경기하다가 더운 지방에 와서 경기를 하려니까 이제 그런 기후적인 문제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어제 경기력만 봤을 때는 나폴리 선수들이 이길만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어제 김민재 선수가 속해 있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나폴리가 2022 준우승한 리버풀을 상대로 4-1로 이겨가지고 지금 나폴리가 기쁨의 베수비오가 터질 만큼 축제 분위기에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무엇보다 챔피언스 리그를 첫 데뷔하고 또 선발해서 풀타임을 뛰면서까지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김민재 선수와 또 나폴리 선수들에 대한 해외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